안녕하세요. 민냠TV 주한입니다. 이번 요리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홍합볶음을 해볼 거예요. 홍합,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아주 친숙한 음식이죠. 보통은 탕으로 많이 끓이죠. 막 물 붓고 마늘이랑 이런 걸 넣어서 끓인 다음에 뜨끈할 때 이제 국물하고 막 소주 한 잔 곁들여서 먹기도 하는데요. 겨울이면 좀 많이 생각나는 그런 음식이죠. 근데 이 홍합을 그냥 탕 끓여볼까 하다가 좀 색다르게 볶음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요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있는 건 홍합. 다 손질된 거예요. 보통 해감되어 있는 걸 팔긴 하는데 뭐 집에 와서 한 번 더 손질하는 게 좋고요. 쪽파, 없으면 대파 쓰시고요. 양파, 마늘, 고추, 그리고 히든 재료, 버터예요, 버터. 쪽파 같은 경우는 푸른 부분하고 하얀 부분을 나눠서 썰어주세요. 양파는 잘게 썰거나 다져주시면 돼요. 여기 있는 고추는 타이 칠리거든요. 근데 이게 없으면은 그냥 청양고추 쓰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손질이 다 됐어요. 그 다음에는 홍합을 볶아줄 거예요. 자, 먼저 여기다 기름을 둘러주세요. 다진 마늘하고 양파, 그리고 쪽파 흰 부분을 넣어주세요. 자, 여기다가 홍합. 홍합을 넣을게요. 정종. 참고로 홍합을 볶으실 때는 물을 따로 넣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홍합 자체에서 물이 나오는 데다가 술 넣어주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국물이 자작하거든요. 딱 보시는 것처럼 여기 국물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물을 따로 넣어주실 필요가 없어요. 자,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은 여기다 후추를 넣어주세요. 후추는 가급적이면 가루보다는 이렇게 통후추로 갈아서 쓰는 게 좋은데 없으면은 그냥 후춧가루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한번 저어주고 뚜껑을 덮어주세요. 자, 다 끓었어요. 그 다음에는 그냥 간단하게 자, 여기다가 홍합을 다 담았어요. 이대로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자, 일단은 국물에다 걸러주시고 다시 국물만 여기다 따라주세요. 자, 여기다가 버터. 버터 보이시죠? 버터를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버터가 녹았으면은, 자, 여기다 그릇에 담아주세요. 그리고 남은 국물은 여기다가 부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홍합볶음이 완성됐습니다. 여기 있는 아까 담은 국물인데요. 드신 요령은 홍합을 딱 뜯어가지고 국물에 찍어 드시면 아주 맛있어요. 그냥 드셔도 맛있지만 이 바게트빵. 바게트빵을 썰어가지고 구운 다음에 곁들여 드시면 아주 좋아요. 자, 오늘 요리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요리는 연말 특집으로 로스트 치킨, 그러니까 바비큐 치킨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 안녕히 계세요.